처음 본 거는 저 오빠의 예전 여자친구가 제 되게 친한 친구예요. 지금도 친하고 같이 제주에서 놀고 합니다. 네, 같이 놀고 처음에는 다 친구들끼리 다 같이 계속 놀았어요. 한 몇 개월 동안. 점점 약간 4, 5개월 지나니까 이성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니요. 처음엔 여자가 좋아서 매달리다가 나중엔 남자가 좋아서 매달린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럼 좋아 죽죠. 조련 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 본 거 놓치지 않아요. 저는 확실한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썸 타면서 오빠 집에도 자주 가고 했는데 이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세탁기 완료 음악 소리 있잖아요. 딴딴딴딴딴. 근데 이거에 갑자기 바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결혼해야겠다. 집사를 구하는 거죠. 이 그 행동에서 인생의 그 관이 보이잖아.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그래가지고 간택당했네. 이제 만나서 아, 나 진짜 이런 말이 싫다. 나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갔거든요. 청첩장을 주겠다는 명목하에 저희 이렇게 엮어주려고 처음 만나기 전에 한 2주, 3주 가까이를 DM만 거의 했었거든요. 한 2주 동안 계속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막 연락하는 모양새를 보면 분명히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났을 때 진짜 잘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만나는 걸 막 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7월 초에 봤으니까 되게 더웠어요. 그날이 특히 근데 흰 원피스 입고 흰 원피스가 다 젖어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좀 약속 시간이 좀 늦게 왔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얼굴도 막 못 쳐다보고 막 그런 게 귀여워가지고 사실 뭐 그전부터 저는 연락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서 전 되게 조용하고 약간 운동하고 연습만 하고 약간 이랬던 학생이고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제가 봤을 땐 잘 놀러 다니는 그런 이제는 누나로 비춰져서 서로 싫어하다가 이제 제가 먼저 고백하게 된 계기가 그건 것 같아요. 모습이랑 내면이 굉장히 다른 이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먼저 계속 좋아한다는 걸 많이 표출을 했죠. 자기는 결혼할 여자 아니면 안 사귄다고. 그러면 내가 결혼할 여자라고? 우선 처음부터 저는 결혼할 여자 한 명이랑만 사귀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누나였거든요. 아~ 멘트도 1등. 아, 진짜 멋있다. 제 이상형에 완벽하게 맞는 얼굴이에요. 24시간 잘생긴 최강원. 사랑이 넘칩니다. 주지훈, 위하준, 현빈, 최강원. 사실 1등입니다. 완전 푹 빠져 계십니다. 와. 아, 발레. 너무 예쁘다. 껌딱지? 어마어마하시네. 와. 너무 좋은데? 멋있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제 의상형이랑 완전 달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오래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제 이상형이 딱 상민 씨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예전에 하얗고 곱슬하게 생긴 남성분을 저 이상형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좀 피부도 까맣고 너무 잘생긴 사람보다는 물론 잘생겼지만 약간 매력적인 사람이죠. 맞아 맞아. 고생했어. 내가 뭘 했다고. 영거 다 했지. 나 응원하느라 고생했어. 나 광원 이겼어요. 나 진짜 짐승처럼 나왔어. 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무 멋있더라. 아 달달하다. 예스! 예스! 와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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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모든 게 이제 터지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어머! 아, 언제 나오신 거예요? 자, 봅시다. 아 진짜 안 싸워. 2년 내내 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결혼을 결심한 계기 자체가 안 싸워서였고 싸우진 않지만 항상 혼나긴 하죠. 내가. 근데 혼났을 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그러면 다 혜선이 말이 맞고 저한테도 항상 이롭고 혜선이한테도 이로운 방향이기 때문에 만나 본다면 약간 나는 아련이 혜리? 지윤이랑 반대여서 내 일부러 카톡 좀 늦게 읽고 이럴 때도 좀 있었어. 뭐가 기분이 제일 나빴을 것 같아 오빠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하나도 모르겠어. 나랑 뭐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지. 결국은 제가 뭔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가지고. 항상 지윤 씨가 눈물을 흘렸는데. 태석 씨가 우니까 지금 지윤 씨 깜짝 놀랐어. 미안해. 오빠 그 입 좀 다물어. 그딴 말을 왜 하는 거야.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 어때? 안 되지.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뭐를?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막 여보가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말 아니지. 그럼 안 되지. 아유, 잘 풀어준다. 기운 표정 짓지 말아줄래? 안 봐줄 거니까. 아니, 왜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안 나빠. 너 무시당한 거 짜증나, 알아? 활동 못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지금 이거 다 잊고 그때 마음가짐 그대로. 나도 이거 따라갈게. 성훈 씨는 딱 봐도 그냥 잔잔한 사람인데 제가 정말 파도 같아요. 막 좋았다, 싫었다가 이게 엄청 강해가지고 사실 여태 연애하면서 제가 엄청 좋아했다가 갑자기 막 나 권태기야 네 보기 싫어 막 이랬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랬다가 제 맘대로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좀 제일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7년인가 정도 8년 만났었을 때 갑자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막 드라마 찍고 막 미안해 날 놔줘 아, 아니 날 놔줘 날 이만 놔줘 막 이러고 막 울고 난리 쳤는데 이제 그때 성민 씨가 묵묵히 잘 잡아줬죠. 편하게 해. 나만 믿어. 갔다 오니라. 끝까지 가볼게. 내가 오늘 호랑이 한 마리 잡는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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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역시 내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상태로 버텨. 난 아무것도 없었잖아. 오. 나도 사실 나 여보가 다치는 거에 별 두려움이 없거든. 그럼 유리한 거잖아. 타이어. 진짜 다쳐도 상관없구나. 타이어. 오케이. 타이어 넘어. 손. 편할 때. 오케이. 올라. 지금 거의 반려견 끌듯이. 와. 어? 자, 조금 넘었어. 말해줘. 아 이거 계속 대화를 해야 되겠네. 진짜. 소통이 중요해. 우리 강원이 최고라고 해줬어요. 그거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왔어요. 진짜 잘 안 하는 칭찬이거든요. 진짜 전쟁 나가는 줄 알았어.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안도감도 몰려오고. 안 서럽나 보다. 지윤 씨가 일단 눈물이 많네. 괜찮아, 울면 안 돼. 최대한 해볼게. 괜찮아. 다치지 마. 안 다치게. 항상 지윤 씨가 눈물을 흘렸는데 태석 씨가 우니까 지금 지윤 씨 깜짝 놀랐어. 활동 못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날 신고 자도 돼. 아, 언...
언제 미션 할지 모르니까. 예사라상 우승 후보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 가운데서 뭔가 막 움직이는 거 하는 거 같은데. 미션에밖에 관심이 없네요. 지금. 1등이잖아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난 계속 할 거다. 무조건 1등.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1등은 어차피 저희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섭거나 두려워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되게 설렜거든요. 아, 역시나 호흡이 좋아요. 15년 커플. 상관없구나.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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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오케이, 오케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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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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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고, 고, 고. 사람, 사람. 자, 신혜선 놓쳤어. 신혜선 갑니다. 그럼 지훈. 고, 고, 고. 지훈혜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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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사람. 정신력이죠. 하! 끝까지 가야죠. 하!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떻게든 오! 살아남을 수 있고 하! 살아남을 거야. 호! 호! 하! 할 수 있어! 당연하지! 호! 위로 뛰어. 앞으로 뛰지 마, 위로. 저희가 발레할 때 이제 뭐 막 제때라 그래요. 점프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계속 뛰거든요. 진흙바닥이고 갯벌이니까 적용을 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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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할 때 여자를 좀 가볍게 들고 이런 요령으로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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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계속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약체로 꼽힌 거예요. 이제는 좀 약간 오기 아니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약 먹고 해야겠다? 나 약팀 뽑으면 태석이 형 항상. 이 형 팔에 근력없다. 내 불쌍다. 이건 진다. 다 이겨버릴 거야. 다 이겨버려. 오, 지윤 씨. 됐다. 오른쪽. 왼쪽. 나 최악자 아니야. 아, 이제 푼다.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최고. 얘는 이렇게 접착시키려면 그런 뭐 수분이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침을 뱉어야겠다 여기다. 근데 어쨌든 이거 전략 좋다. 네. 저라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네. 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 2. 오, 빠르다 빠르다 아까보다. 진짜 되겠다. 다음 라운드 되겠다. 약간 이 생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잡지 말고 이쁘게 잡으려고 했고 몇 번 확 많이 잡아. 많이 잡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일로 일로. 호흡하면서. 와, 격차가. 아, 벌어집니다. 이상민 오수연 15년 차. 다 왔어. 1등이. 다 왔다, 다 왔다. 1등이다, 1등이다. 여기 나 꼽아. 여기 나 꼽아. 베네핏의 주인공 이상민 오수연. 1등만 보고 뛰었습니다. 어일상 진짜 와. 어차피 1등은 상민이 어일상. 야, 요거 나왔네. 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둘 다 넘어지고 셋 다 넘어지고 상민 씨만 안 넘어졌어. 와! 와! 아, 빠르다. 엄청 빠르다. 머리 튀겨. 튀겨, 튀겨. 바로 들어와. 들어가, 들어가. 그 머리 이렇게 안 다치게 눌러주는 딱 그 느낌 받았을 때 아, 저는 바로 기어갔거든요. 들어가, 들어가. 가. 들어야 돼. 아, 역시나 호흡이 좋아요, 15년 커플. 들어. 가. 들어.
혜선이의 체력은 이제 끝나가고 그러면 죽기 전 발악을 해봐야겠다. 작전을 써야겠다. 자, 꽃 들고 천천히 오고 있어. 한 명 내가 잡는다. 이거 끝이잖아. 가볼까? 빨리 가볼까? 아니야? 아이고! 잡았어요. 이거 버티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을 다 하자고 해봐야죠. 가자. 완전 성공이다. 야, 호레이 잡으러 들어간다. 와, 이런 거 파이팅! 자, 갑니다. 아. 나중에는 머리로까지 막 밀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보가 반은 들어준 거야. 잘했어. 큰 응원이 됐어. 오, 더 빨라요. 가자. 어, 태석 지금 빨라. 좋아, 좋아. 근데 나 혼자 보트를 들고 지은이가 페달을 들고 뛰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만 더, 좀만 더. 아. 왼쪽. 오빠 이거 잘하자. 으쌰. 오케이. 서둘러 당기면 돼요. 어? 뭐야? 이거는 무조건 이게 쭉쭉 당기는 거니까 이게 분명 더 빠를 것이다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막 계속 했거든요. 끝까지 가자. 야. 가자. 자, 일단 끈. 역전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 밀어. 오른쪽. 오른쪽. 왔어. 자. 죽으라고 뛰었죠 그때부터. 있어. 아! 야, 보여줬다. 진짜 예상 못했는데 그죠? 살아남았다. 살아남았어. 사랑해. 하나, 둘, 셋. 셋자! 오케이. 뭐지? 우와, 저거 진짜 을지다 오케이. 저거는. 가자, 가자. 끝까지 가자. 바로 가. 가자, 가자, 가자. 스테이자! 오케이. 스테이자! 오케이. 잘한다.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시너지가. 호흡이 딱딱 맞네 이제. 끝까지. 끝까지 할 거야. 어? 아, 끝까지 가요? 안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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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엄청 힘이 됐습니다. 진짜 너무나 힘이 됐고 수현이 하는 거 보면서 지금 힘 꽉 주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걱정이 됐어요. 끝까지 가. 너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처음 미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생각해오고 있는 건데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둘이. 둘이서 어떻게든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끈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할 수 있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정신력으로 이기지 않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얼굴에 세트 숫자고 있는데. 여기 와서 좀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서. 정말 이게 막막했거든요, 지윤이랑 둘이. 맞아. 어쨌든 우리 둘이 같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낸 게 아, 함께하면 진짜 좀 못해낼 게 없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빠도 믿음직스러워졌어요. 약간 인생이 파도 같고 바다 같다는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서 참 든든하다 서로가. 해냈다 해냈다. 저 혼자였으면 저는 정말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어줘서 제 뒤에 있어줘서 그래서 좀 더 믿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